하나님은 지구촌의 구원을 위해 독생 성자를 보내주셨고 독생 성자이신 의인 예수님은 목숨까지 죽어가셨습니다. 또 선지 사도들도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과 행함은 어떠합니까? 권세와 돈과 안일에 사로잡히어 있지 않습니까? 전통교회의 목자들과 교인들은 새 언약, 곧 신약계시록을 통달합니까? 양심 있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신앙세계는 물질과 돈과 거짓에 사로잡혀 참과 진리는 없고 거짓과 비진리의 종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단이라는 말에 사로잡혀 진리와 참말을 하는 자들에게 무조건 이단이라는 말을 무기로 삼아 세상에서 매장을 시켜왔습니다. 하면 이런 세상에 무엇이 약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서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를 받는다 하셨습니다. 하나 개신교는 목사들도 교인들도 다 계시록을 가감하였습니다. 신천지는 개신교에게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중 앞에서 계시록의 말씀으로 함께 시험을 치자 하였으나 아직 아무도 응하지 않았으니 신천지가 이긴 것입니다. 신천지는 신약 계시록대로 가감 없이 창조되었고 계시록을 통달합니다. 신천지는 진리로 이겼습니다. 이것이 이단이라는 말을 무기로 삼는 비진리 세상에서 이기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은 계시록 성취 때요, 주 재림 때입니다. 이때는 노아 때 롯 때와 같이 부패한 세계를 심판하고 재창조할 때입니다. 계시록은 재창조의 설계도입니다. 계시록 성취 때에는 마귀도 죄인들도 심판하여 끝내고 새로운 세계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거짓말, 미혹의 말보다 이 같은 진실을 아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계시록의 예언은 심판과 재창조, 그리고 천국과 하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지금의 믿음과 행위로 다시 오시는 천국과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성취 때는 재창조 때입니다. 부패한 이전 세계는 계시록 6장, 21장 같이 끝나고 새 세상과 새 사람이 창조되니 곧 재창조된 열두 지파입니다. 이는 신약 계시록의 약속대로 됩니다. 계시록의 사건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저주받을 것인지는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계시록의 심판 때 계시록대로 창조된 열두 지파에게 욕하고 저주한 자들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말 맞지요? 재림 때요, 계시록 성취 때는 노아 때와 같다 하셨습니다. 이때 노아 가족처럼 구원의 방주인 신천지 배를 탄 자들은 살 것입니다. 하나, 이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악인의 영은 영원한 불못지옥에 있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라고 신천지는 전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여 신천지 방주를 타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계시록 성취 때의 믿음과 행함입니다.